사장비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 호트 캡틴 호텔 아르크스 무법자들이 뛰노는 황야 2번 30분 한번 사냥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소형 정축비 먹어주고 유니온의 부 먹어주고 경험치 2배 쿠폰 먹어주고 추가 경험치 이렇게 4개만 도핑해 볼게요. 전투분석을 딱 켜주고 30분 동안 그럼 이제 경험치를 얼마나 먹고 마리수 얼마나 되고 매수 얼마나 먹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. 템드는 이제요. 맥 100에 RM 60만 채웠어요. 몬스터 체력이 많다 보니까. 최소한으로 할 것만 다 했고, 이제. 슬슴 쓰고 있고요. 홀로랑 프리투 불꽃녹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들어가면 전투 분석이 꺼지더라고요. 중간중간에. 그럼 30분간 한번 사냥하면서 경험치 이제 마리수, 매소 얼마나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링크 같은 경우는 아라네반, 메르세데스 이렇게 다 사냥용 링크 들어 있습니다. 유니온 같은 경우는 유니온은 그냥 딱히 그냥 보수용으로 해놨어요. 이거는 뭐 제로 링크 같은 경험치 링크는 있긴 하지만 뭐 하이퍼 스탯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사냥용 보수용 다 하나로 그냥 쓰고 있고요. 그럼 이렇게 30분 사냥 해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30분 사냥했습니다. 약간 시간이 지났지만 얼추 이제 마리수는 이제 중간중간에요 실수 좀안 하고 하면은 30분에 7,000마리 정도 잡고 시간당 한 13,000에서 14,000? 잘 잡으면 14,000마리 정도 잡겠네요. 아직 소환수태까지 원킬 안 나와가지고 경험치 같은 경우 이제 2배랑 1.5배 이제 링크 스킬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익스 골드나 뭐 세세한 거좀더 해주면은 900억까지 먹어서 한 시간당 1,800억 먹을 것 같고요. 매소. 매소는 이제 그거 유니온의 부까지 해서 이렇게. 근데 제액을 안 먹었고 이제 소형 정축비를 먹어가지고 이 정도 나왔네요. 제액 먹었으면 좀더 나왔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캡틴 30분 사냥. 자, 이제 279관에서 이제 사냥하는 아르크스 한번 30분 사냥 한번 전투 분석을 해봤습니다.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.